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해진 주말. 주말에 특별한 일 없이 운동만 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말에 이렇게 쿠키랑 침대에 누워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운동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오늘 아침 몸무게는 62.4kg. 더디지만 빠지고 있네요. 토요일에는 복근 운동 해주고 천국의 계단 40분 타줬고요. 일요일에는 가슴 운동과 인터벌로 러닝머신 1시간 타줬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게 다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약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잘 참고 주말에도 오이 두부 비빔밥을 해먹었어요. 오이 1개, 두부 반모, 양파 반개, 곤약밥 위에 놓고 다진 마늘 조금, 간장, 알룰로스, 참기름 넣고 섞으면 끝이에요. 너무 맛있고 간단하니 해드셔보세요. 냉동 애플 망고랑 생일에 받은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주말이니까 당이 역시 맛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이틀 모두 운동해서 뿌듯합니다. 이번 주 나름 잘 참고 보낸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봅시다. 화이팅!